오이씨, 그래. 자, 오늘은 어제 존나 힘들었거든. 그래서 오랜만에 마라탕을 시켰다. 요새 내가 약간 요거에 꽂혔거든. 근데 이게 무등은 잘안 지워져. 여튼, 요새 너무 몸이 힘드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딱 이렇게 매운 걸 먹고, 땀을 이렇게 빡 나면은, 약간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느낌? 잠시나마. 니들 새끼들 때문에 지금, 이딴 거, 말도 하기 싫다. 그리고 밥안 보내줘도 된다는데 밥을 이렇게 보냈네. 나는 밥잘안 먹는데. 이건 서비스야. 맛있게 먹고 리뷰 좀 달아줘라고. 계란찜이 왔네. 이건 있어야지. 이렇게 뜯을 게 많아. 단무지. 씨발, 2만 원이라 했는데 좀더 주지. 이게 뭐니? 이거 뭐 천호동에 있는 건데, 그냥 배민으로 시켰는데, 1인분, 1인분? 1인분 치면 존나 많아. 이거 봐, 이게 무슨 1인분이야? 씨발, 뭐. 서장훈이 먹니? 맛있겠다. 그래, 이거야. 맵다. 이게 기본인데도 존나 맵다. 차돌 고기에. 튈까봐. 이건 다 좋은데 튀는 게 존나 족같아. 어차피 안 닦을 거기 때문에 튀면 안 돼. 와, 맵다. 너무 뭔가? 이거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거 먹는 거 찍으니까 힘드네. 그래, 이게 낫다. 매워. 오늘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미용실을 가봤어. 한몇년 만에? 한 1, 2년 만에 간것 같은데. 저 동네 미용실 갔는데, 내 미용실 왜못 가는 줄 알아? 미용실 가면 거의 80%가 여자잖아. 또막 쌓인 공세, 뭐. 난리가 났어요. 나 머리 깎으라는데 정말 다 좋다고 막 미치니까 내가 살 수가 없잖아. 아무튼 닥치고 머리 한번 길러보려고. 그래서 밀려다가 이렇게 깎았어요. 네. 괜찮니? 이거 더 잘생겨지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도 여달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아유, 진짜, 니들이 뭐 아니.
이마시다. 식히길 잘했네. 의미가 없어. 뭐 개맞네. 이거 봐. 지금 택배 써느라 죽겠다 진짜. 또 며칠 전에 깜빡하고 씨발. 이렇게 2X랑 X라지 박스에 이렇게 담아놓은 게 있는데 내가 그냥 존나 이게 하다가 2X를 그냥 X라지로 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지금 총체적 X라지가 2X로 잘못 간 지금 묶고 2X로 가는 지금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교환 다 해줘야 돼. 또 택배 또 싸고 또 싸고. 이거 맛있네. 이거 왜 진짜 안 먹었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거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배달이 있는지 몰랐어. 얼굴이 야인 거 봐라. 이럴 때일수록 체력 보강을 해줘야 돼. 계란 한번 드셔볼까요? 계란 찜부시기. 술도 안 먹으면 왜? 잘 것 같네. 요새 진짜 돈이 지랄이고 택배 때문에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다. 3일이 아니라 하루 더 줄였어야 됐어. 잘 입고 있니, 니네? 사진 올라온 거 다 보고는 있는데 예쁘긴 예쁘더라. 딱 슬리퍼 신고 겉이 예쁜 거 그런 사진이 예쁘더라. 맛있다 이거. 나 이게 좋아. 이게 뭐냐? 이거 가끔 탕수육에도 들어있는 거 짬뽕이랑 이거 검은색 이거 말랑말랑한 거 이거. 말캉 띠. 오우 예.
뭐지? 아, 만두. 이게 뭐야? 이게 면이야? 뭐야? 두부야? 면두부? 아, 치두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맛인지 궁금해? 그 맞다. 그리고 요새 우리 84 그거 하잖아. 다모임 딩고에서. 아,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야, 난리. 오늘도 하나 나오는구나. 오늘 저녁 6시에. 그런 거 쳐보지 말고, 어? 니네 인생이 나서 살아라, 오케이? 아, 존나 맛있네. 땀 봐. 아, 지금 이사도 가야 되는데, 이거. 집에 자리가 없어, 자리가. 택배 박스에, 택배 봉지에. 아우씨. 이거 맛있겠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맛있는 메추리야. 애기 먹고? 엄마 먹고. 약육 강식. 인간이 짱. 그냥 몇건 들고 어디로 튀고 싶다. 아휴, 진짜 택배 거의 다 됐어. 한 7, 7, 80은 더된것 같은데, 한 85는 된것 같은데. 왜제건안 와요? 너무 안 오는 게 아니라 다 하나. 아까 저 사지 말았지. 왜 사는 거야? 맨날 느리고 구리고 오래 걸려서 사지 말라고 그렇게 심심낭부를 했는데 왜 사놓고 환불해 주세요. 왜안 와요? 아까 사지 말라 그랬잖아. 애초에. 이해가 안 돼. 서로 애초에 안 했으면 우리 서로 피곤할 일도 없잖아. 아우, 뭐 사건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택배 하느라. 아, 또 차, 그 바퀴는 내가. 차 바퀴 그거 내가 한네 달, 거의 한세 달부터 내가 그거 준비해 놓은 건데. 그 꼬다리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못 꼈어. 아, 그 진짜 완전 쌉대는 건데, 그거. 그거 끼면 세상이 이제 그냥 내 거다. 거의 다 먹었어. 이거 너무 매워서 천천히 먹게 되네. 한 번에 많이 못 먹겠어. 건강해지겠네. 너무 매워. 아직도 많이 남았네.
아, 친절할까, 이렇게? 눈물. 썸네일, 씨발. 피자 10분이었는데. 아, 나 매운 거잘못 먹는데 이상하게 매운 거에 꽂혔어. 진짜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하루하루 진짜 84 그거 했다가 택배 했다가 공연 했다가 데이트 했다가 해피 타임은 가져야지. 니들이 원한다고 내가 일만 할 수는 없어. 아니, 돈 존나 벌고, 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데이트도 못하면. 뭔 소용? 아휴, 진짜. 미래에 내 여자친구 좋겠다. 내가 네 남자친구여서. 생각만 해도, 씨발. 드림컴 추르지. 아, 자꾸 수염이 묻어. 아, 또 묻었네, 씨. 그래서 묶은 거야, 이거. 자다가 막 여기 닿아서 깜짝 놀랄게, 자다가. 맞다, 어우, 씨, 하고. 뭐야, 목이야? 그러면 이게 여기 닿아가지고. 꼬무줄. 아, 이거 샤워할 때또 빼야 되는데. 많이 먹었다. 일단 급하니까 대충 하자. 아, 이거 세갈래 닦기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됐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여기가 난 잘하는 것 같아. 약간 이게 욕하면서 먹게 되는 느낌이네. 아씨, 아, 존나 맛있네, 이 씨발. 빠그. 진심이야, 진심. 와, 이렇게 오래 먹은 것도 오랜만이네. 거의 끝이 보인다. 계속 먹고 싶은데? 오늘도 밥 제대로 못 먹거든. 오늘은 뭐야? 이거 먹고 2시에 뭐 미팅하고 지금 12시인가 1시인데 그리고 물류 참고 다시 가야 되고 갔다가 동갑이 만나서 그 랩하우스 라디오 녹화해야 되고. 아, 근데 오늘 뭐 라이브 하나 해야 되는데 뭐 하지? 아, 무슨 노래 하냐? 그거 하고
또 84 다모임 노래 오늘 녹음해야 되고. 이게 씨. 아. 지금은 행복디. 어, 맛있네. 먹고 죽자 씨발. 이거 봐. 이 많은 걸 다 먹었네. 와, 나도 나다. 아, 이게 뭔가 이게 묘하게 매운맛이 맛있어. 그냥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짬뽕 뭐 이런 거 매운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야. 이거 뭐 밥을 먹을 여력이 없어요. 아! 아, 지금 배는 분명히 끝났는데, 뇌가 안 끝나네. 매운 걸 계속 넣으라고. 더 먹어. 맛있잖아. 어, 배불러. 더 이상 못 먹겠어. 더 할 것 같아. 더 먹어, 병신아. 더 할 수 있잖아. 맛있잖아. 먹고 싶잖아. 뇌 승. 아, 꺼져.